어린 왕자의 드넓고 푸른 심성을 가진 누나 아그네스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처럼 얼핏 어설프지만 당찬 의지를 가진 동생 리나를 둔 빌은 해저 이말리의 대로선장과 같은 무시무시한 영특함과 열정의 엔진을 타고났다. 나는 빌의 스승으로서 그 무시무시함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의 핸들과 지혜의 브레이크를 주려 한다. 빌, 책 제목과 저자 알려주세요. 책 제목은 해저 이말리이고 저자는 줄 베리입니다. 네. 오늘 몇 쪽 연상 독백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8쪽입니다. 첫 단어 5초의 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하게 큰 소리 부탁합니다. 전문. 기술자들이 스코티아 호를 점검했다. 그들은 홀수선에서 2.5m 아래 반듯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구멍이 난 것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철판이 어찌나 깨끗하게 잘려 나갔던지 다른 것보다 더 깨끗했다. 구멍을 낸 도구는 단단하기가 보통이 아닌 것이 분명했다. 더욱이 4cm 두께의 철판을 놀라운 힘으로 뚫고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예. 스토리텔링 부탁합니다. 비유. 먼저 시간적 배경은 1867년 4월 13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공간적 배경은 평화로운 이제 바람이 흔들리고 찰랑이는 파도 속에서 이제 스코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주요 등장 인물들은 해링턴 성장과 여러 크루 선원들, 그리고 무언가 배와 부딪힌 무언가가 주요 등장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구멍은 인공적인 것에 의해 부서졌다. 구멍은 인공적인 것에 의해 생겨났다. 구멍은 인공적인 것에 네. 구멍은 인공적인 것에 의해 생겨났다. 예.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를 말하자면, 첫 번째, 무언가가 배와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 배와 충돌해서 생긴 구멍은 반듯한 완벽한 삼각형의 모양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반듯한 삼각형은 자연적인 구조물이나 생명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은 인공적인 것에 의해 생겨났다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이러한 구멍이 난 사건은 저번에 일어났었던 괴물 사건과 연관이 돼서 화재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화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네. 예. 자, 이 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정말 인공적인 모양의 구멍이 무려 4cm의 철판을 뚫고 생겨났잖아요. 네. 그 구멍이 한 번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절단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오랜 시간 만들었으면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반듯하게 잘려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멍이 만들어졌을 때 승객과 승무원들, 선장 등 어떤 충격과 굉장한 놀라움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못 느꼈습니까? 아니면 뭔가 작은 충격만이 느껴졌습니까? 작은 충격만이 느껴져서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4cm면 거의 이만큼이잖아요. 철판이. 네. 네.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혹시 정도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가 높이가 1m 정도였었고, 그리고 밑변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팅해 주시죠. 이제 대충 비율적으로 생각해서 위가 1m 하면 이제 1m가 60cm니까 1m가 100cm니까 가로는 한
60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 일변 삼각형에 일변이 60cm고 높이가 100cm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넓이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변 삼각형의 넓이는? 간단합니다. 네. 그냥 일반 삼각형 구하는 것처럼 이제 밑변에다가 높이를 구한 곱한 후 그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60cm 밑변에 100cm 높이 일변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높이는 1m니까 cm로 바꿔줘서 100cm니까 60 곱하기 100을 하면 60 곱하기 100을 하면 6000 곱하기 100, 6000. 네, 6000. 6000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3000. 네, 3000이네요. 3000이 나오고 그럼 이제 이거는 3000cm. 세제곱 cm. 세제곱은 아니 넓이를 구하는 건데 제곱이잖아요. 네. 제곱 cm. 제곱 cm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등변 삼각형이든 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걸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단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그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토킹이 약간 재미있는 상식의 수학 시간도 됐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네. Yes, show the cover to me. Introduce your book here. The book title is 20,000 Leagues Under the Sea, written by Jules Verne. Yes. What page are you going to do today, Pierre? Page is 10. Yes, first word, the 5-second rule, please. Aloud but slowly. Go. The engineers. Then carried. Then carried. Out on. Infection. Of the Scotia. Of the Scotia. Which was. In dry dock.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 Two and a half. Metres below. The water line. Appeared on it whole. Isosceles triangle. The plate was. Perfectly clean. And could not have been. Cut with. Greater precious. Thank you, Pierre. So, time and details. Storytelling, please, alright.
the first time background is 1867. 1867. Yes. And the place background is, it is peaceful ocean, around the ocean, and it is nearby Canada. And the main third marine, it is on the Scotia. Yes. It is ship, and third main characters are Captain Harrington and lots of crew member and lots of passenger and unknown creature. And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who was made by artificial. The who was made artificially. The who made art. The who made artificially. Yes. Yes. By human. By human being. The reason why I ch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reason, something ran into the ship, and second, the whole shape was perfectly clean triangle, and last third, nature creature or rock can't make like this. So the hole made artificially. And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his big hole situation will be very a big issue in the society. Yes. In Korean version, you exactly commented the date or the times, but in English, when this accident happened exactly? Exactly. It is April. April. And 30th. 30 or 13? 13. 13. And then the time. The time is, I guess, it is afternoon. Afternoon. What p.m.? You can 1 p.m. 1 p.m.? Yes. Wow. It's a, while the sun is shining. Yes. And an engineer found the hole is a mysterious hole, and he must have been shocked. And then he reported to the captain. Harrington. So the captain Harrington got a report. So. And what did he order first? First, he checked the hole site. He moved to the site to see the hole, right? Yes. And then what was his decision? To fix it now or the second one? Covered by water barrier. And then as fast as they can, go harbor. Harbor, the yes. ship that returns to the harbor. Yes. Immediately. He didn't ask any other ships to rescue passengers, but he calculated that our ship can return to the harbor. For example, my ship has a big hole, and as a captain, I ask the other ships, please come here and rescue my passengers, but he didn't do that. He decided to come back to the harbor immediately. Yes. That is his choice, his decision. Yeah, that is his decision. It is a good decision. Well, if you are captains and you would do such kind of things, who are you? What? How would you do? I will choose like Captain Harrington. Captain Harrington, sir. Yes. That means the site in the ocean and to the harbor is not far from. Yes, I think it is not very far. I think it is near, so. How long will it take, you think, from this site to the harbor by the ship? I will guess
It will take one or two hours. Ah, 1 or 2 hours. Yes. That is better to go to the harbor to wait for other ships, right? Yes. Oh, it's good decision, I think. And then, what would you expect? Who made the hole, you think?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razy by idea. It is very is hard. Alien, is an alien or some what living creature what cut the horse like that or some sailor or engineer and then cut the horse to die all together or like that. So but as a screenwriter, yes, not Jill Bannon, you know the answer, but the other answer please. I think it is happened by alien. Alien? Yes. From the out of the what, solar system? Yes. Yeah. And what shape of alien? Is it like a shape like a human being or does it like an octopus? It look like middle of octopus and human. But they are much smarter than human being? Yes. So they cut the hole. The triangle clean without any some big sound, right? Yes. Oh, good. Is that like looking like a half octopus, but far smarter, right? Yes. How many times? 10 times? 100 times? How many times smarter than a human being? 100. 100. Wow. Is a monster to me. Okay. Yes. To us. Thank you. That is alien. So, yes. He's a good alien, bad alien. I think it is just it is not bad alien and not good alien. It is they wanted to check how human beings behave. Yes. Oh, good. Yes. 오늘 북토킹 이렇게 면전에서 오래간만에 촬영까지 하면서 좀 정갈되게 해봤습니다. 비례 자기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말씀해 주십시오. 좋았던 점은 에일리언 밤잠 외계인 얘기가 나가지고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알면서 모르도록 이제 에일리언이라는 소재를 끌어당겨가지고 했던 게 되게 좀 신박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도움 덕분에 에일리언을 소재를 끌어당겨서 좋았던 걸로 기억했어요. 생각의 전환, 네. 발칙한 생각, 재밌었고요. 꼭 책 그대로 하는 그런 어떤 좀 무료함보다는 우리가 또 살짝 바꾸는 줄 베른을 좀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었고요. 아쉬웠던 점 무엇이었습니까? 아쉬웠던 점은 키 센텐스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틀림이 있었던 거가 아쉬웠던 걸로 기억남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틀림이 바로 현장에서 서로 소통에 의해서 고쳐지고 아하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오히려 더 자기의 재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they couldn't believe their eyes라는 표현 그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I couldn't believe my eyes 같은 걸 좀 쓸 수 있어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았고요. 비례 북토킹은 수학이다. 이렇게 영어로 북토킹을 고전을 가지고 다루면서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수학의 어떤 이인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그 대화의 어떤 그 변이가 너무 재밌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영어로 아까 에일리언처럼 나온 것도 결국 또 에일리언도 수학 과학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비례 북토킹은 수학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제 탐나니까 우리 비례 재능이. 자 비례 또 저의 북토킹은 무엇이다? 저의 북토킹은? 이걸 뭐라고 정해야 되지? 저의 북토킹은 해저 이말리이다. 원제 그대로 썼는데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왜 해저 이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되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 때 어린 왕자 다음이었던 걸로 유명한데 아직 한 권 두 번째밖에 없지만 되게 좋았던 책이었고 해저 이말리라는 말 그대로 저의 영어가 깊이감이 점점 두꺼워지고 이제 뭐 내가 모르는 것도 깨우쳐 가지고
이런 여러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저 이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좀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끝냈으면 좋겠고 저 책이 끝나는 순간 이렇게 자연과학적인 다양한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아마 영어 자체의 그 확장성이 엄청 넓어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